5월달이 되신 기발씨. 5월달 양 가정이달이니 있습니다. 가정이달은 어린이날, 어버이날, 아이 또 스승이날 거지 있지 않을까? 예. 영희 누나냥 요즘 아이들은 막 돈 하영 들은 듯 해도 그게 사는 게 그게 아니지 않을까? 예. 돈 들어도 저 시골에 계신 부모님 신도 전화하고 경험봉 살아주게 이게 사는 모습 아니까. 부모님 살아계실 때 효도 없어. 부모님 돌아가면 아무 소용도 없다. 아이고 이거 영원한 어머님 생각남수다게. 아이고 나 실제 괴로움 다 해주시고 기르실 제 밤 낯으로 애쓰는 마음. 오늘 며칠이라? 오늘 7일이오다. 5월 7일? 예. 아 벌써 경비서? 예, 예. 아이고 김이 내일 어버이날이라? 예, 내일 어버이날이랍니다. 아이고 이거 아들 전화해봐도 김이 어버이날 다 돼가면 아방이 아들 신데 전화하게 생기지. 전화 와놔서 야이. 아니 와놨수다. 아이고 참말 바빠는. 어 여보세요? 어 아방이요? 어 바빠셔 아니? 야 저 일하고 있어요. 예. 아이고 고마워 시행이 난 지금 통화 어 무식아 하, 이번에도 내려가려고 했는데 제가 승진을 해서 맡은 일이 더 많아져가지고요 못 내려갈 것 같아요 죄송해요 바쁘면 어 일 내사줘 일 내사줘 아들 보고 싶다 동우가 아이고 저 개부자 어멍이 자한테 저 통화해게 에이 그거 참다 이번에도 바빵자 못 독해냄 신경이요 여보세요 일이 많아가지고요 어머니 죄송해요 제가 용돈이라도 많이 보내드릴 테니까 아버지랑 그래서 그 맛있는 거 좀 사서 드세요. 아이고 오지도 못하는데 무슨 돈이 꼬게. 아 아니에요 어머니. 동국전 하지 마시고 그걸로 맛있는 거 사 드시고 건강 꼭 챙기세요. 어 너네도 맹질 잘 세고 건강하라잉. 아이고 오랜만이다. 예. 아이고 참, 아이고 오랜만이었네. 여기. 아이고 저번에 맹진에도 와서 게. 저희 어버이날 되고 난 아버지 어머니 이제 좀 선물 좀 드리고 얼굴도 보고 가장 왔습니다. 예. 아이고 착하다 착하다. 걔는 막 그 아이고. 여기 좀 선물 좀. 아이고 자 누가 시각이자. 예. 혼손에 혼아 쓱들들러. 예. 아이들도 이제 다 크지 않으시죠? 예 아이들 이제 뭔큰 학교 다니고. 학교 다니고. 예. 그 원래 이제 맨날 이제 42 맞아요. 42 나서 아이고 얼굴에 무시가 잘 보려고 개새크라 이거야. 예. 마흔 넘은 나이 치고 이게 어떤 고생을 많이 해보나네. 이게 처음에 뭐 잘 안 되구나. 아, 그럼 좀 살결 불편해. 가이도 게 이젠 게 막 성공엔 돈도 하영 보시란대 너 뭐. 기자 호날 괜찮아. 아이고 걔는 눈이 아방아방이야 막 온 동네 자랑하고 난리야 난리야. 다 삼촌의 덕이구나. 아이고 착하다 착하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건강하시고 오래. 아이고 이 며느리하고 아이고 아이고 보기 좋은 게다. 우리 같이 마흔 둘 치고 놓고 뭐 아이고 얼굴이 많이 상했지만 그래도 아이고 착하다 착하다. 아이고 착하다. 물나무도 좋았어. 아이고 누가 이거 아이고 아이고 우리 아들 왔구나 아이고 며느리도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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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잔치했어 그래 아이고 멋멋한데서 무사히 치르고 왔으니 이게 어버이날이고 난 꽃도 사고 옷도 사고 영예 마스게게 아이고 이 비싼 난 옷을 이걸 아이고 강 이거 어 돌라지건 강 돌라불라 이거 미신 이 비싼 옷을 게 잘 입지 않니 아이고 참
막 좋은 걸로 좋은 거 해놓은 거 생각해 놓은 사투리 자기 어머니. 아니 비싼 걸 이렇게 비싸. 생각을 많이 해 마시. 아이고 참. 아이고 어버이날이나 꽃도 사 왔어다. 꽃? 예. 아이고 참. 이거 도넛이 되기만 게 이것까지. 에이구 참. 아유. 이거 그냥 아이들이 할아버지 할아버지 뭐 그냥 가면 꼭 뭐래 놓고 오지 못했어요 오늘. 아이고 돈 좀 때문에 뭘 이렇게 사왔어 그래. 아이고 이게 옷을 그냥 이 사람은 아이고 옷도 옷도 사왔어. 이 사람은 사네 이거 저. 아이고 좋은 소리 마라 이불싸 얘가 사왔지 나는 아들도 아이고 이거 어떻게 입는 거라 이거 아이고 딱 맞아 봅시다. 아이고 그건 10년은 젊어 보였지. 아이고 좋긴 하네. 아 근데 잠깐 저 볼일 있었는데 볼일을 깜빡했네. 새끼라 무슨 볼일 갑자기. 잠깐 놀고 있으라 그냥 금방 갔다 올게. 네네네. 뭘 옷 자랑을 해갖구나 양 또 어머니. 아니 자랑이나마나 이제. 아니 또 보라 또 보라. 꼭. 아니 꽃은 또 무상. 아니 이거 가져가야 돼. 새끼라. 놀고 있으라. 이 집까지는 헐렐렸던 집이 들어는 있던 이제 갑자기 저 옷 자랑. 야야야 너네 저 방에 간 놀아봅시다. 나 이제 하루방 때려 봅시다. 이 아이고 양 어디 감수가 이리와. 양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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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생각 잘 했어요. 예예. 우리 잘 싸워줘서 딱이야. 고마워, 저 사람. 예. 참. 원래 홍보하면 시원시원하게 하잖아요. 별. 잘 봐, 잘 봐. 자 봐. 아이고. 이거 참. 잘 해봐, 이게 홍길을 좀 시원시원하게. 아이, 못된 냄새. 아이고. 아이고 이게 가볍고 이게 아주 그냥 아주 좋은 거 이거 10년은 젊어 보이면 그렇지 아이고 내가 봐도 난 평생 이렇게 좋은 거 처음 입어봤어 이런 거 이게 가볍고 이게 아주 그냥 이 공이 몇 개나 들어갔는지 모르겠네 아이고 맨질맨질한 게 잘도 좋은 못답다 아 이거 빗방울 한 발도 안 들어간다니까 이런 게 이거 제주도에 뭐 있어 이런 게 아이고 꽃도 꼼딱한 꽃들이었나? 이거 제주도 없는 거예요 이거 육지부에서 그냥 바로 온 거예요 공수에 온 거예요 이거 이것도 공이 몇 개가 모르겠어 아무사 제주도에 꽃 안 남서 제주도 꽃 사슬 걸고 육지권을 제주에서 이런 꽃이 어딨어 좋구나 겨우 저 이쪽 하영은 옷은 저 바트도 못 입은 게 있고 저 때에 잘 버무랑 안 좋아하게 그거 겨우 장기주당 뼈저 오세식에서만 장기 아는 클랑 차오라 아이고 참아 아마 장기들이 옷을 입어가지고 자이거 성질머리가 못되니까 항상 저모냥이라네 자 이래왕이 이래왕 그 성질머리 좀 고치고 그냥 살아야지 이거 성질머리 정정 사라져 이해들 하셔 아 저 사람 속을 어떻게 써요 아 진짜 좀 이해들 하셔 이해를 해야지 어떤 거지 좀 아이고 이거 며느리 사오지 말래나 사오지 말래나 그 아들하고 그 또 예 호르총이 그 백화점으로 어디로 막 하간데 딩기봉 이걸 재우 그 돈 30만 원 정도 이걸 산 부친가 아니고 아이고 대깨 물지도 못해 입어보시고 나는 이거는 저랑 아직도 신중하다고 못하고 아이고 수사기 이거 줄을 따는 거 무슨 말 말 아이고 이거 무슨 30만 원 말인가 엊그저께 오일러 가고는 수득이 쌓였습니다 몇 개라 이성윤 이사분 말 보러 이제 어디 오일장에 이치롱이 빛나는 거 이런 거 있을만? 말 나 엊그저께 오일장에 그 이치만한 거 나 사제에다 그냥 항상 그냥 왔어 몇 개라 어디 오일장에 어디다 해 이사분 아니 나 걔 오일 얼마야 내가 나 돈 안 내 금이다 사와봐 형님 이제 별소리를 다 했네 무슨 우리 집이 다방에 무슨 길을 못 빌 말인가 그 성님네 그 하루방에다 아이고 벨벨벨벨 아니 저 성님은 저번에도 공업대장에 나 무슨 산대 넘으면 배 아프면 집에 하루방을 안 사다 주나 나신님은 그냥 울장이 어디야 원래 배우자님이시냐 이거 시간도 Get up, get up, get up.
아이고 또 막 혼자 하자 그냥 중중중중중. 그 부할망하고 그냥 또 저 독광 준행이 주룩 또 싸워서이라. 그 부치비 할망 맨날 경로당 오면 경 자들 자랑만 해주시게 이게 잘난 체격이네. 경행게 경행꾸라. 그냥 내부러게 그걸 싸우면 게 우리만 손내주기 그걸 뭐 어떨 거라 경행게 그래. 아니 언제만 아들 자랑 어릴 때는 별로 아빠 빌빌거려가는데 별로 잘나지도 않은 아들이 경돈 뭐임 땡지. 아니 경해동이 그저 아맹 옆에서 저 약올리고 자랑을 해두기 그저 홍기로 들려고 홍기로 그냥 흘쳐버리게 그게. 아이고 이거 다 아방 탓이오다. 맨날 밖으로만 돌아다니면 아이들 어려운 정주 자녀들 음식 외양선 다 겸식어 겸험 밖으로 등에나 집안에서 정이 있어서 아이들도 정구장 집이 살면 착한 일도 하고 커죽이게. 아 이거 그래 이거 또 그 아이들 공부 시키고 매우 살려잖아. 나가 백그들하고 일한 거 중심 그 이제 다 아들들 저 집이도 안 오고 헐것도 이제 나 따문이라 그나. 아이고 경희도 아가리 혹건만 정이 있게 집이 붙어 살아시면 아이들 경험니까. 이거 아이고 그것도 다 개인 저 나 때문이라 개입니다. 아이고 참나 이제 저 허단 버티나니 했는데 다 나 때문이지 다 나. 아이고 머임 굴어가면 용심만 내면 그것도 내가 잘못한 건가? 맨날 머임 굴어 바른 말만 해가면 나쁘대 거예요 그냥. 저 사장님 저희가 이번 회사에서 진행 중인 중요한 프로젝트 기획안 제가 그 일주일간 밤을 새서 만들었습니다. 한번 봐주십시오. 아, 예, 여기 두겠습니다. 예. 사장님, 기획안 마음에 드십니까? 아니, 지금 이것도 기획안이라고 쓴 거예요? 다시 해와요. 제가 밤새서 열심히 한 건데. 다시 해요, 빨리. 다시 쏘겠습니다. 걸음으로 갈까? 아이, 그 아이들 그 죽은 것도 다 아방 때문이고 다 아방 때문이다. 잘된 건 어멍 탓이고 뭐 잘못된 건 아방 탓이고. 아이고 이놈의 새끼 내가 전화를 해가지고 내가 이거 전화를 연결이 되지 않아 운전 아이고 아멍 대타나 아이고 카네이션이니까 이거. 예예. 예. 나도 저 두 개만 좀 써 두 개만. 예. 예. 아이고 곱다야. 아 이 사람들이 살이 막 하냐고만 해. 그럼 두 개면 얼마? 두 개에 만 원 되겠습니다. 아 예예. 예. 아이 예 기쁘시다. 예. 고맙습니다. 아이고 예. 이게 막 좋다야. 예 안녕히 가세요. 예, 예, 예. 감사합니다. 예. 나중에 당신한테 뭐 줄 거 이사 이거 사와서 이거 무시가 봐 이거 카네이션 아니라 이거 아이고 그게 나 그건 하루방이 나 돌아주제 애기들이 밥밥 못 돌아갔다 갈 거라 이게 두 가시가게 해야주게 이거 한다 거라 아이고 참 고맙시다 사람 신한 게도 사방한테 꽃도 돌아주고 좋잖아 이게 다 그게 뭐 나도 그게 뭐 하루방 돌아가 아니 자 아이고 이거 돌아가 내가 해가 내가 막 자랑해서 이제 아들이 만든 게 그네 아니 아방이 아니고 남편이 해도 된 거라 사주게 남편이 못 사주는 집은 예예예 경 없어기 참 조수다 이거는 그리고 어신 집이신지 그만 남편 잘못 만난 고생 많고 그 어신 살림 아이들 키우자라 고생해서 고마워 나이 들어갈수록 이 할망 할망 뺏겨서 이제 예 고맙시다
그냥 신경 내리신지 잔류라시게 이거. 예. 먹으니까 먹으니까 자, 두개 저. 몸만이 두개 잡아주세요. 바닥에 낚아주시면 그거만 지리 행무감이 딱 좋게. 자유게임에 막 먹음직이 잘 커신게. 자, 자, 아들 저 소장 오고 되고 그거 저 너무 저 신경 쓰지 마라. 자, 두가씨가 재미나게 살면 돼주게. 예? 그럼 없지. 그거 너무 저 그거 가정 애돌지 마라. 이거 어떤 거야. 어릴 게 호나도 오신게 이게. 계란이라니 뭐 뜰르는 거야 이거. 아, 미나리 다듬하면서? 하나하나 천천히 다듬하고 맛있게 다듬어야 돼. 아, 나 하영해지면 저 인혁도 호나 죽으라. 저나 인혁 1인가에 맹심 잘 다듬어요. 그럼 쉬어 왔다 갔다 얼룩덩. 그럼 죽으라고 상자 소금이. 이거 뭔지 알아야지. 그래 우리 아들 산보내난 게. 아들이 산보냈다고? 아들 저는 나만 먹어주게 돼지먹이랑 호나처럼 나눠 먹어야 돼. 아이고, 아들이 산보내시면 집에서 혼자 먹지 않은 걸. 맛이나 영 배려봐 이거. 아, 대성이 안 먹으라 그런 거야. 에따, 저 고집도 세네. 좀 하나 먹어봐. 아이고, 저거 안 먹혀내 먹어, 참. 아, 대성이가 뭡니까? 가게 호나 먹으라고. 좀 이거 하나 이거 더 먹어봐야겠다. 혼자만 아, 호남이 대성이 무사게. 아따, 그 갈랑 먹게. 어, 참. 자. 아, 그 참 대때 해놓은 거 참. 좀 이상하네, 좀. 먹어봐야겠다. 맛을 알아. 아, 그걸 깡 먹음성을 또. 아니, 순대 안 먹읍니까? 그 삼촌들. 아, 이가. 형이 생각이니라도 먹여야 할 거 아니까, 이게. 예. 야, 이거 하나 먹어보면. 안 먹어라. 아유, 잘도 맛 좋아. 먹어봐. 아이고, 참. 아이고, 참. 이거 까죽은 매운거 먹어봅시기. 이거 몸에 좋대, 냄새가. 하나만 먹어보면서 기력도 세고. 아, 이거 먹어봐. 안 먹고 가. 나만 먹고 다 해. 먹어. 두 개 다 먹어. 잘 먹어. 나만 먹고 다. 두 개 다 먹어. 시집 가게. 새로 시집 가. 아이고, 아이고 정말 잘도 맛 좋다. 나만 먹어서 아주. 멋들게 부실하니, 햄석이. 아, 무서 오늘따라 여기 지나가면 무시가 햄석들 경우 물어봐면서. 아, 이거 일단 지적 먹재기 무사게. 이 나라에도 지적 먹는 거라 뭐 매운탕을 먹지 냄새가. 아게 지절 먹던 매운탕을 하던 게가 네가 신경 쓸게 아닌 중에 그 무신가. 에이구 참말로. 그건 무식하라고 네가 또 손에 심은 건. 이거 우리 매놈이 이거 막 맞춘 거에 넘어. 이거 홍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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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하얗 먹어. 하얗 먹어. 하얗 먹으면 젊어져 좋은 게. 아, 마 고맙게 이거 하나 주지는라. 안 먹혀라게 나게 안 먹혀라. 에이, 걔도 하나 먹어봐게. 안 먹혀라게 전벌. 아차. 어이구 참. 나 안 먹혀라는 거 자꾸 대기 없고 하자. 하나씩 하나씩. 몇 개? 아, 이 사람 그 참 안 먹혀내는 걸. 그럼 이거 미나리 가지고 먹어라 봐. 안 먹어라 그럼. 에이, 선질머리 갖고 있어. 에이, 이거 이제 밤 이거 높은 싸움으로 지나갈 때 저 베리지들 못하게들. 아이고 참말로 지나가면 뭐해 무슨가 뭐해. 이거 잘도 맞춘 게. 이게 또 이게 할망도 먹겠구나 이거. 아니 이게 주니까 먹음속에 이게. 아니 아 준대 안 먹으니까. 아 뭐 동물은 원숭이냐 그 지나가다 대게주민 받아먹고 받아먹고. 언제든 미나리 뭐 따가운구나 이게 어떤 다 있겠나구나. 아이 미나리 호빵 오는 거 다 해석해 이게 무사 또. 사람은 하고 제기들라고 그 이게 아주 노람신게. 아이고 참. 그거 두시거라도 목대기 닮은 거 이거. 알아지 그래야지 우리 큰 며느리 이거 한 번 장 뭐 써보면 쓸 줄도 모르고 이제 아이들 그런 게 이거 알아지 커라. 아 쓸 줄 모르고 대기업은 이거 안마기 아니라 이게 수위실을 탁킥 해면 이리가 와르르 하면 아 이거 한가하게 자 해봐 해봐 이거 해보는 거. 그 다음 집에 가 해가 주게. 이놈 하나 산 써봐서 걔나 아들 미소. 아들 있다 왜? 아들 있다 하나 사두링이라도 하라. 저, 넌 완전 아들, 나도 아들 있다 이거 봐! 아이고. 누구게 하면 되게? 누구게 하지? 아이고, 어떡해. 큰일 났다, 아이고, 누구게 하지? 누구게 하면 되지? 정신 차리자, 정신. 누구게 하면 되지? 괜찮아, 오빠. 영화다 그냥 다 부는 거 아닙니까? 동욱이한테 오래 못 가봤어. 아이고, 오지 말아요, 오지 말아요. 아이고, 참. 영화단 병원에 안 가면 어떤 거고. 아이고, 내 모르게 내려갔다. 아이고. 동욱이한테 전화나 해봐서 연결이 되지 않아 음성 사서함으로 연결되며 삐 소리 후 통화료가 부과됩니다. 동욱아, 무사 전화 안 받으시니 무슨 바쁜 일이시냐? 은혜 아버지 저축하다 보니 무슨 일 남질 거다. 아무리 바빠도 헌금 내려와 보는 게 좋지 않을 거냐 어머니니
너무 걱정된 죽을 지켜기에 속상하고 언제 한번 내려와시면 좋구라. 아무리 바빠도 후번 어떤 경우 왔다 갈 생각하고. 아, 드디어 다 끝났다. 어우, 무슨 어머니한테 이렇게 부재중 전화가 많이 와 있어. 음성 메시지 이건 또 뭐지? 아이고, 늘 바쁜 중 알몽 나가 이거 보라 접신가 모르겨. 너무 신경 쓰지 말라. 나 저 뭐 고랍댁 저 신경 쓰지 마랑이. 바쁘면 오지 말라. 나 나랑 어까매이. 그놈저. 아이고, 야 이 옥석에 이거 살아보젠 이거 죽게 일러는디. 이거 집에서 이거 하방 아파트 이거 전화 와신디 이거 어떤 말 방이야. 영도 못하고 재행도 못하고 참 걱정됨수다마는. 아 이거 김영감 확 나사그네. 아이들 일러게 해야 되는데. 나 이거 참 걱정되네. 나 참. 아이고.
그냥 이치로 웃으면 살아입니다. 저기 그 중국에 주자 선생이야 이런 말을 해주게. 가족끼리는 다 보면 살아사지 멀어지면 양 구해내는 수다. 영원디 부모님은 살아계실 때 효도를 하려는 수다. 돌아가시면 양 아무 소용없어 마심. 집에 한 번씩 다 전화하면 양 부모님한테 양 이제 저 어버이날도 돌아가시고 전화도 한번 없어요. 자, 아니 가만 있어. 자, 우리 여보세요. 어, 그들 아니 이제 나 방송만 그대로 저 출근을 하다가 얼었어. 늦더라니까. 아이고 나 진짜. 어? 꽃 이거 곱지 않냐 이거 막 좋은 걸로 사와서 나가. 아이고 참 탈망년 서로가 이겨게 난 죽어봤고 오랜만이고. 형 해주게 형. 자 이리 와봐 이거. 아니 무슨 애기들 넣었을까. 어신한 어떤 말 거라 이게 나 셋이네 이게. 셋이 엔지 아이고, 양선님 이거 못하시다. 진짜? 네. 오, 완전 좋아. 저한테 언제 방송하냐, 언제 재방송하냐 이런 문의가 끊이질 않고 있어요. 뜬 거 지금? 네, 떴어요. 봤어. 육지에서도 저희를 알아볼 수도 있어요. 늘 바쁜 중 알망 나가 이거 고라 점심가 모르게 이 바쁜. 어이구 무서워. 나랑 하라네. 무서워 무서워. 그 남자. 아이고 야 이 몹속에 이거 살아보젠 이거 죽게 일러는디 이거 집에서 이거 아방 아파트 이거 전화하신디 이거 어떤 말광이야. 영도 문토곡 재행동 문토곡 참. 영도 문토곡 재행동 문토곡 참. 영도 문토곡 재행동 문토곡 참. 영도 못하고 청도 못하고. 영도 못하고 청도 못하고. 영도 못하고 청도 못하고. 어 영도 못하고 청도 못하고. 응. 이러지 못하고 그렇지, 그러지도 그렇지, 못하고 그렇지. 오 잘했지 잘했지 똑똑하다. 영 영 정 영 정 영 영 정 정 이렇게 이렇게 저렇게 이렇게 저렇게 그렇지. 영정 경 하면 영정 경 이렇게 저렇게 그렇게 그렇게 아 영정 경. 그리고 하루방 돼버렸구나 이제. 아이고 하루씨 어디 갔을까?
아이고 오랜만이다. 아이고 참, 아이고 오랜만이었네. 어르신. 아이고 저번에 맨질에도 와서 온게. 어버이날 되고 난 아버지 어머니 저 선물 좀 드리고 얼굴도 보고 그래 왔습니다. 아이고 착하다. 걔는 막 그 아이고 막 그 선물 좀. 아이고 우리가 누가 시각이자 홍손에 호나 시끌들러. 마흔둘 치고 놓고 뭐 아이고 얼굴이 많이 살았죠. 두가시는 뭘까요? 두가시? 두가시. 두가시? 두가시? 응. 씨? 씨의 종류? 씨? 호박씨? 두가시? 두리안? 두리안씨? 두리안은 또 뭐야? 이렇게 열대과일이거든요. 아, 두리안? 네, 어려운 두가시? 말을. 김이 힌트를 주구라, 힌트. 네. 아이고, 그 밭디강 보난 그 두가시 완전 열심히 일냄새라. 네? 밭에 가보니까 그 두가시. 그 두가시. 아주 열심히 일하고 있더군요. 두가시? 아가씨? 두아가씨? 두아가씨? 눈탱이 뺄롱해 그래. 졸바로 봐시면. 어머니? 졸바로 할 거 아니야. 아주머니? 저기 두 분이 오신 거 아니라 두 분이. 네. 두 분이 어떤 관계 닮아? 부부. 부부. 두가씨. 아, 두가씨가 부부. 그렇지. 아. 그 제주의 부부는 네. 빌레와 두가시래네. 빌레와 두가시. 빌레와 두가시. 빌레는 큰 돌. 네. 돌밭. 빌레와 두갓 하면 돌밭에 사는 부부. 아, 그래 제주의 부부는 아. 빌레와 두갓. 5월은 가정의 달 아니라. 그럼요. 이, 그러면 어몽 아방한테. 네. 이 인사 한번 해볼라. 아, 어머니 아버지 두가시 되신지 올해로 27년째인데 270년? 아니, 100주년이 되도록 더 오래오래 행복하게 잘 사세요. 의심이다. 사랑합니다. 어이구. 어디 울장에 이치룩 빛나고 이런 거 있으시죠? 어, 저분은 예뻐지셨네요. 대대우가 되시는 분. 그냥 왔다. 몇 개라. 어디 울장 어디다? 몇 개라. 몇 개라? 그럼 몇 개라? 이거 조금 몇 개라? 맡겨라. 아 맡겨라. 어 맡겨라. 뭔가 좀 반응을 봐봐. 몇 개라. 이거잖아. 몇 개라. 아니 반응을 봐봐. 몇 개라. 몇 개라. 몇 개라. 어머나. 그렇죠. 그런 느낌인 거지. 이거 뭐라? 이거 뭐라? 이런 느낌. 몇 개라. 이거 배엽 이어가면서 배엽. 몇 개라. 그 유명한 노래 있잖아, 이게. 몇 개라, 영어 누나 써야. 이거 있잖아. 아, 강은정. 네. 그렇지, 한번 해봐. 몇 개라, 영어 좀 마셔라. 마셔요? 잘했어. 그러나 몇 개라가 그런 거라. 아, 몇 개라. 육지 가서 또 제가 열심히 한번 써봐야겠습니다. 그러시구나. 네. 삼촌 오늘 단어는 약간 리듬감이 있는 것 같아요. 아이고 우리 제주어 자체가 리듬감 있는 그 살아있는 언어 아니에요. 아 이게 살아있는 언어, 통통 튀는 언어. 그렇죠. 배워. 몇 개라. 오늘 소감수다를 재밌게 시청하는 방법 기꼬랴 바짝 없어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안녕. 아 오늘 소감수다 화순편 오늘 1인 미디어 주인공을 제가 오늘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우리 화순 지역을 잘 알릴 수 있는 이분이 꼭 필요하지 않나 생각해서 어렵게 바쁘신데도 제가 모셔봤습니다. 화순리 해설사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아우 예, 어떠시죠? 반갑습니다. 아유 정보씨 또 만났네. 제가 형님 말고 또 한 분을 또 불렀습니다. 아, 진짜로? 예예. 어. 45rpm. 우리 이현배 씨를 소개하겠습니다. 형님 어서 오십시오. 야, 헤이 맨. 어 예. 야. 자 이번 시간은 국어 시간, 영어 시간, 재미있는 힙합 시간. 힙합을 많이 알고 날고 그런 거 중요하지 않은 잔치 시간. 잔치 시간이 영어로 뭐?
제주에 처음 왔을 때 뭐 느끼는 것이 뭐가 있을까요? 그것도 너무 오래된 얘기라서요. 네, 일단은 이제 숨이 확 트이죠. 그쵸? 제주에 딱 내리면 숨이 딱 트이면서 이제 좀 너무 다른 것 같아요. 네. 네, 공기뿐만이 아니고 이제 기분이 너무 이렇게 예, 너무 자연이 너무 다르다 그쵸? 보니까. 예. 그러면서 이제 그 9개월 동안 제주도에 생활하면서 네. 여러 곳을 이렇게 다녔을 거 아니에요. 네, 네, 네. 뭐 산이라든지 오름이라든지. 네.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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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드셔보세요. 네. 아, 잠깐만요. 우리 그 음식을 먼저 찍고 할게요. 네. 이게 어떻게 먼저 찍어야 될 것 같아서. 찍는데 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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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만 좀 잠깐만. 제가 카메라를 잡은 지가 며칠이 안 돼서요. 강남이. 감독 해야 돼. 안 돼. 아까나 잘할 거. 자 이제 딱 하나 남은 게 이제 송 PD가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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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고씽 요거 하나 딱 남았는데 제가 다행히 도움을 주실 분을 소개를 받았습니다. 하! 성룡 선생님을 모시겠습니다. 선생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왜 의자를 준비해 놓고 제가 꼭 의자를 들고 오게끔 하십니까? 아, 예, 반갑습니다. 예. 오늘 아주 용기를 또 내시네요. 네, 반갑습니다. 아니 그 이장님이 아주 그 크게 또 힘이 되어 주실 분이라고 제가 소개를 받았는데 화순이에서 또 뭐 자랑할 게 어떤 게 있을까요? 우리 마을이 지역 주민이 전부 주주이신 건 아시죠? 주주라고요? 예. 주식회사 뭐? 예예 예. 뭐 어떤 태양광 발전 주식회사라고 해서 지역 주민들이 출자해서 만든 발전소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2007년도에 발전소를 만들어서 2008년도부터 전기를 생산해서 팔고 있습니다. 전국 최초이기도 하고 지역 주민들이 역량을 모아서 한번 해보자 해가지고 주식회사를 만들었습니다. 아 그래서 좀 뒤쪽에 이렇게 막 또 전기를 생산하는 그런 게 많네요. 아 이거는 어쨌거나 지역에 있는 학생들한테 친환경에 대한 부분들을 좀 가르치고 태양광과 자가운동을 해서 전기를 생산하는 부분들을 몸소 체험하기 위해서 만든 체험기구들입니다. 아 체험기구나. 네. 아니 체험기구 또 제가 체험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몸을 움직이는 것도 자신 있습니다. 아, 네. 별로 저한테 안 될 것 같은데. 아, 그런 얘기, 오, 그런 얘기 하시고. 아, 하체가 좀 부실한 것 같은데. 아, 그러니까 서로 한번 댓글 한번. 이거 한번 해볼까요? 네. 네. 선생님, 그럼 이거 어떻게 하면 되나요? 지금 페달을 밟아가지고 쭉 하면 이제 스타트가 나와요. 오, 시동하시게. 두 개가 있네요. 네, 두 개가 나오죠. 네. 그러면 하나는 저 거고 하나는 동욱씨 거예요. 아. 그래서 저 거는 주황색. 그래서 여기 오면 눌러주면 돼요. 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한 번만 더 보여주세요. 못 봤어요. 아 힘들어요. 설명 못 들었어요. 잠깐 다른 생각. 한 번 더 보여주세요. 아 또 힘 빼기 하는 거 봐. 아니 뭘 힘 빼기. 아 얍삽하게 해요, 진짜. 아니 못 들었어요 설명. 아 이런 자, 식으로. 자 이렇게 해서 출발하는 거예요. 네. 아 이제 알겠어요. 이제. 자 알겠죠. 자 아, 이제 가시죠 이제. 자 준비. 네 시작. 데려와라. 와!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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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다리가 길어서 안 되는데요, 저 지금. 야! 야! 와, 이겼다. 안 되네, 역시 안 되네. 아, 전기 생산하기 쉽지 않네요. 전기 아껴 써야 돼요. 전기 아껴 써야 됩니다. 아니 근데 선생님 이거는 제가 평소에 많이 봤던 건데 네. 네. 이거는 모놀판. 이 안에 또 이거 뭐 많이 인버터. 이거 뭐예요? 아유 드럼. 이거 되게 뭐 제가 처음 본 것들이 많이 설치돼 있는데요? 이거는 뭐 온수 보일러 같기도 하고 뭔가요? 이거? 아 밖에 있는 태양광을 받아가지고 전기를 생산해서 보내주면 여기서 변환을 시켜가지고 전기를 한전이나 전력 거래소에 판매를 할 수 있게끔. 교류로 바꿔주는 인버터예요, 인버터. 생산량이 1년에 좀 꽤 되겠어요, 전력량이. 1년에 생산량은 한 20만 킬로와트 정도
효자네요. 저희 말한테는 효자죠. 야, 이 말은 못하지만 효자네. 예. 제가 한번 이거를 적극적으로 좀 홍보할 수 있는 태양 광 발전소잖아요. 광. 광고를 한번 제가 송필이잖아요. 신박하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저 우리 삼촌이 여기 처음이 난 이제 막 저 긴장을 했는데요. 긴장하지 맙세요. 예예예. 그날 뭐냐면 제주어 맞추기 대회. 그날 이걸 어떤 거냐면 이 김마자 삼촌이 문제를 내면 그냥 정답 맞추면 이 상품이 가고. 혹은 만약에 틀리면 그건 파본. 자, 우리 저 화자 삼촌이 먼저 지금부터 제주어 퀴즈를 시작하겠습니다. 삼촌이 겁사. 제주 무엇을 시작하겠습니다. 제주어 퀴즈. 아, 제주 퀴즈. 제주어 퀴즈야. 아, 예예, 예, 알았어. 지금부터 제주어 대. 아이고, 못하겠나? 아니, 아이 덥다. 아이 덥다. 아이 덥다. 아이고, 우리 삼촌 막 떠나니. 아이고. 이제 저 시식할게요. 네. 네. 음식 나왔으니 빨리 식기 전에 좀 먹도록 하시죠. 네, 어르신 먼저. 네, 아닙니다. 손님 먼저입니다. 아, 드십시오. 아유. 전체적인 맛을 좀 제가 지금 보고 있는데 막 그 침이 삼켜져가지고요. 네. 어떤 맛입니까? 아, 문어가 너무 맛있습니다. 예, 문어가 씹을 때마다 통통 터지는 것 같아요. 이게 평소에 먹던 문어 그런 맛하고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렇죠. 약간 이게 파스타. 네. 약간 매콤한 그런 소스가 아니라서 예, 어우, 처음 먹어보는 맛입니다 이거. 근데 어떤 맛으로 설명하기 힘들 정도로 굉장히 맛있어요. 그래서 바로 병보 씨도 와서 한번 맛보는 게 어떠세요? 경부씨 그만 먹어. 오늘 그냥 맛만 보러 와야지. 제 자리로 돌아갈게요. 이제 배부러. 아니 도저히 안 되겠는데 이게 다 먹어버릴 것 같아서. 그거 묶어줘. 아, 가겠습니다. 네. 아, 진짜 맛있네. 한 번만 더. 경부씨 나 대신 하나 먹어줘. 고맙죠, 쟤. 그러면요. 좀 부탁할게요. 한 번, 아니, 먹어보니까. 아, 진짜요? 맨 처음에 주셨을 땐 그냥 빵인 줄 알았어요. 아~ 네, 썰어서 뭐 이렇게 해갖고 넣어 먹는 건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렇게 자르니까 이렇게 안에 다 들어있네요. 아, 특이하네. 맛있어? 맛있어요? 응. 매일 햄버거만 먹고도 건강해질 수 있을 것 같은. 진짜로? 네. 이거 먹을 때 이게 최고인 줄 알았는데 또 이거 먹으니까 이게 최고네요. 이게 좋은 점이 햄버거 먹을 때는 종이를 싸서 먹거나 이렇게 해야 되는데 흘러내리거든요. 근데 요거는 이렇게 그냥 대충 먹어도 전혀 흘러내리지 않아요. 맞네, 맞네. 네. 건포도 같은 이렇게 보이는 거 있죠? 네, 네. 올리브가 아니고 이게 봄알입니다, 봄알. 아, 예, 맞아요. 아, 아까 전 누가 막 찾고 있던데? 아, 해녀 할머니가 잡고. 봄알 어디 있어? 거기 봄알 있어요? 봄알, 아, 봄알 어디 있어요? 아, 여기 있었구나, 봄알이다. 그래도 봄은 말해줘, 그래요, 봄알이군요. 예, 예. 그래서 한번 드셔보세요. 네, 네. 기가 막혔다. 또 이거 먹으니까 이게 제일 맛있는 것 같아요. 이제 마지막으로 헬스타님 이제 본인의 신분으로 돌아가서 저는 이제 카메라 잡으러 가야 되니까 아, 예, 예. 마무리를 잘 한번 예, 이제 마무리 잘 해주시고요. 자, 가겠습니다. 어떠세요?
드셔보시니까. 아 정말 너무 맛있게 먹었고요. 네. 정말 사장님께서 정말 고민하고 정말 연구를 많이 하셔갖고 정말 이게 파스타도 그렇고 햄버거도 그렇고 피자도 그렇고 네. 너무 잘 어울리고 너무 맛있습니다. 정말. 예. 그렇게 얘기해 주시니 너무 고맙습니다. 앞으로 어디 서울에 가든 어디를 가든 잊지 말고 네. 많은 자랑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수고하셨다. 속았다 하니까 속았다는 거 네, 맞아요. 속았다. 속았다. 우리 아가는요 지구를 지켜요. 미세먼지도 엄청 줄이고 나쁜 연기도 엄청 없애서 공기를 맑게 해요. 산도 많이 많이 세워서 전기도 많이 많이 생산해요. 니네 아빠 뭐 하시는데? 번내 태양광 발전소에서 일해요. 미세먼지 없는 지구를 위해 화순이 옳았다. 화순 번내 태양광 발전소. 지금부터 제주 말걷기 대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예, 지금부터 일단은 상품을 소개한 다음에 진행을 하겠습니다. 예. 요거는 그냥 한 번 쓰면 그냥 코코리 다 쓰러져 마시고 이 빗자루에 꽃꽂이 달려 있습니다. 꽃꽂이. 요 빗자루를 놓고 문제를 내겠습니다. 자, 문제 주십시오. 문제입니다. 바닥에 나서 먹고 손 안 흘려도 바닥에 강. 네, 바닥에 강. 잡아다 먹는 건 뭐입니까? 예, 복자먹. 무엇일까? 부쟁기. 부쟁기. 틀렸습니다. 김, 김. 틀렸습니다. 문어. 문어? 문어, 문어. 아니, 아니, 아니. 아니래냐, 아니래냐. 저 경험은 양 잠깐만요. 여기서 이제 나가 가위 모션을 넣고다. 여기 다 뽑세요. 예, 말씀해 주십시오. 개! 개도 맞는데 제주도로 제주도만 개납니까? 깅이.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첫 번째 당첨자가 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걸로 막 광이나 치우시고요. 이 홍삼예, 이건 뭐 이건 어마방불럭이 몸에 좋은 거다야. 지금부터 하겠습니다. 자, 자. 잔치 때에 즐겁게 노는 거 뭐입니까, 남자들? 자 우리 예. 다시 한번 걸어줍시다. 예. 잔치할 때에 남자 어른들이 즐겁게 노는 거 뭐일까? 뭐? 정답! 너 서동네 복자모. 아 서동네 복자어머니. 예, 예. 이야 이거 어마하게 좋은 거예요 이거. 이거 어르신들은 그냥 이거 입에 놓으면 야이가 살살살살살 녹는 거. 아이고 야이 잘 듣구나요. 자 문제 나 고다야 문제 주십시오. 너 꼬내기 하나 들랑 와달랑 와달랑. 자 정답인 거 해야 됩니다. 정답. 정답 예. 백분은 그게 오들랑 오들랑 그냥 백분은 거. 맞았어. 백분. 예. 정답이 뭐냐면요. 배뜰락이다 배뜰락. 예 배자박으니 하는 거야. 우리 삼촌이 이제 그 딱 한 단어를 걸어야 되는데 전체적인 문장으로 걸어서 일단 정답은 하는 겁니까? 예, 우리 정답으로 할 것과 정답 괜찮죠? 얼마나 빨리 해? 정답 삼촌님이야 이거. 아이고 고맙습니다. 아이고 예.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네. 여기 고마워.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이건 그냥 꿀이우다 꿀. 꿀 예. 예. 이번은 마지막이니까 철저하지 않으면은 이제 이걸 안 드리는 걸로 예. 자. 야, 맹심 없어 우리 삼촌들 양. 양 샘 맹심 없어 양. 예. 예. 예 자. 마지막 문제 내겠습니다. 옛날에 우리 최고 고 맛 좋고 조 특별한 게 뭡니까? 우리 먹는 거. 정답 예. 인자몽 뭐? 예, 인자몽 예. 곤밥.
알았죠. 이야, 공밥 정답입니다. 박수. 자, 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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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인정은 이제 어머니가 대상을 탔습니다. 예. 예. 그다음에 저 태리 부부냥 저 아이들 신데 엄마. 야, 애진이 엄마야, 이거 탔잖아. 상 탔죠, 그래. 자, 박수. 여러 삼촌님네 오늘 날 막 도와줘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수고했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이게 다 됐어봐. 아이고, 우리 삼촌님 덕분에 이거 저. 아, 나 또만 만났어, 겁난 영혼장하고. Talk was cheap, we broke.